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우진, SK네트워크, 현대건설,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계측기 및 제어장치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그리고 철강산업용 자동화장치, 설비 진단 시스템, 이 다양한 이 축적된 계측기 관련 기술력을 응용하여 이 원자력 발전용 계측기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 우진 엔텍을 최근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시켰고 또 체코의 신규 원전 입찰을 한수원과 프랑스 이파전으로 압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원자력 발전 테마와 동시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예, 사업 부분은 이 정보통신, 그 다음에 민티, 중고폰 리사이클 브랜드, 그 다음에 스피드메이트, 경정비 자동차 장비, 뭐 부품 교체 서비스, 그 다음에 상사, 철강 에너지 화학장 상품, 국내 무역, 그리고 SK매직, 환경 가전 렌탈 및 주방 가전 판매, 워커힐 호텔, 뭐 세아토 호텔 등 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2024년 1월 SK 렌터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했죠. SK 네트워크스의 이제 인기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 큰 손과 손잡고 미국 인공지능 로봇 분야 회사를 인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최성한 SK 네트워크스 사업 총괄 사장과 비백 라나딥의 보우 캐피털 회장이 지난 30일 서울 관철동 3.1빌딩에서 SK네트워크스 르네상스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SK네트워크스와 이 라나딥의 회장이 외부 투자자들과 함께 AI 및 로봇 분야 유망 기업을 인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SK네트워크스가 좀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333억 139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로는 한 44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규모로 지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 지난해 6월 그의 최대 규모 해외 수주였던 이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대략 한 29억 4천만 달러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이외 현대건설은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 전력공사 송정공사 물량 그리고 자프라 가스플랜트 2단계 확장 공사 뭐 다양한 신규 수주 실적을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이 현대건설의 해외 수주는 69억 4,200만 달러로 삼성물산 다음으로 이제 2위를 기록을 하였고 현대 엔지니어링 63만 7,900만 달러랑 합쳤을 경우 이 국내에서 이 해외 수주 실적만으로 거의 한 40%를 차지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만 5천 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만 3천 원,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의 영업이익인 전년 대비 54% 증가한 15조 1,269억 원으로 잠정 집계를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은 같은 기간
162조 6,6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정도 증가했고 순이익은 12조 2,723억 원으로 53.7%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판매 실적을 긍정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내외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1.8% 증가한 31만 5,555대를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올해도 긍정적인 판매 증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긍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전년 동기 대비 이 4천억 증가한 이 R&D 투자금을 이제 집행을 할 예정인데요. 12조 4천억 원을 투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도 한 12조 정도 투자를 하였는데 올해도 그 이상 투자를 집행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의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가 상승력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매수가는 20만 3천 원 이하, 손절은 19만 원,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